네, 수술 후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기간은 진짜 피하셔야 되는 거는 초반 3-4일이 진짜 중요해요. 초반 3-4일은 모발이 생착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거든요. 그리고 잘못 부딪히거나 긁으면 모발이 모낭이 뿌리채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 모발은 생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짜 주의하셔야 되고요. 실험에 의하면 11일에서 12일 정도까지가 이제 모발이 뽑혔을 때 괜찮은 건 그거 시점이 지나서, 그래서 혹시 뿌리채 안 나오는 그때는 지나서 뽑힌 모발을 뽑거나 잡아당기거나 긁히거나 해서 나오면 뿌리는 살아있고 줄기만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시기가 또 그때거든요.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고요. 상처 회복 기점으로 보면 한 한 달까지도 가요. 뼈가 부러져서 붙었을 때 진짜 처음에는 수술하고 나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. 뼈가 안 붙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재활을 강도를 높여가는 것처럼 모발 이식도 똑같습니다. 그래서 3-4일은 진짜 주의하시고요. 한 11일에서 12일까지 그때까지는 2단계로 주의하시는데 요거 시기가 지나면 조금씩 마음을 놓으셔도 되고요. 운동이나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는 증명된 바는 없어서 주의사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술, 담배는 한 2주 정도는 최소한 끊으셨으면 좋겠고 한 달 지나면 그냥 원래 하시던 거 다 하라고 해요. 네, 수술 후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기간은 개인적으로는 열흘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생착을 방해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죠. 뭐 흡연이라든지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수술 초기에 정말 생착이 안 되도록 만드는 가장 흔한 요인은 이식모가 빠지는 겁니다. 대부분 이식 부위를 잘못 건드려서 그런데 사실 열흘 정도까지는 상처 회복이 완벽하지 않을 시점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모낭이 빠져버릴 수 있고요. 다른 요인은 모낭이 튼튼하다면 견뎌낼 수도 있겠지만 모낭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열흘 정도는 이식 부위를 불필요하게 건드리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2주 정도까지 조심해 주신다면 더더욱 완벽하겠죠. 병과 일수라는 거는 큰 의미는 없고 2-3일 정도 되면은 이렇게 만지는 순간 후루룩 날아가죠. 뭐 4일에서 5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딱 닿이는 거는 견뎌내거든요. 1-2주 정도 지나면은 어느 정도 환경 변화는 견딜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사들은 뭐 1주, 2주, 2주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. 2주 정도에는 급격한 상황 변화는 그렇게 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술 먹어야 되는지, 담배 끊어야 되는지, 약을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, 운동을 해도 되는지 이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피하셔야 되는 거는 뭐 담배. 담배는 두피의 혈관을 너무 수축시켜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. 담배 좀 삼가주시고 상처를 엄청 내고 심한 모낭 입장에서는 많은 환경 변화가 있으면 좋지 않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운동도 과한 운동, 혈압 올리고 핏대 서고 이런 운동 있잖아요. 좀 삼가주시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이런 거 좀 삼가주시고 특히 손대면 안 되겠죠. 힘들게 이식해놨는데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 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